일주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갔어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죠. 정말 예수님일까요?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 나다.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말을 전해야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나타나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